네, 안녕하세요. 금피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기체 바인딩하고 뭐 이런 정보 IX12에 대한 리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며칠 동안 사실 셋업하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는 데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뭐가 있고 어떻게 쓸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물론 뭐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정보들, 기체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기존 환경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물론 쓰다 보니까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물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 노브는 제가 이런 거 제가 좋아 쓰던 거 그냥 옮겨놨습니다. 쓰던 거 옮겨놨고, 스틱은 좀 바꿨어요. 스틱은 좀 바꿔놨고, 액정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핸드폰용 필름을 하나, 한 장, 예, 붙여놨습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은, 그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갤럭시 노트 같은 거 액정 필름 얼마 안 하니까, 그거 구매하셔서 잘라서 붙여서 쓰시면, 예, 액정 보호는 확실히 될것 같습니다. 얘도 어쨌든 그, 약간 핸드폰하고 비슷한 그거긴 한데, 이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유리 자체가. 그래서, 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얘가 DX9보다 좀 가벼워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가 DX9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무게가. 네. 실제 중량은 한번 스펙에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조용히가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주로 쓰는 그 수신기가 두 개, 요거, SPM 4640T, 그 다음에, SPM 4648, 얘는 위성 수신기, 플레인지 위성 수신기고, 얘는 텔레메트리, 얘는 쿼드레이스 전용 수신기로 나온 거죠. 얘가 텔레메트리를 지원을 해서 얘를 썼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조종기에서 볼수 있는 정보들이라는 게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텔레메트리로 이렇게 볼수 있는 정보가 그냥 FC에서 올려주는 정보 보는 겁니다. FC에서 텔레메트리로 올려줄 수 있는 정보를 보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전압이라던가, 뭐 온도라던가 이런 건데, 그건 뭐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센서가 없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전화, 전류값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 이제 고글 쓰고 OSD 통해 갖고서 이미 보실 수 있죠. 사실 조종기에서 그거 보면서 조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비행기 쪽이나 뭐 헬기 이쪽으로 가면 조금 달라지니까, 헬기는 뭐 조종기 쳐다볼 시간이 없죠. 비행기는 조금 더 그렇고, 요즘처럼 FPV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상태에서는 시각적으로 보고 이제 보이스 소리로 듣는 이런 기능들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범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PM49T에 있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RSSI 값 올려주는 건데, 그 기능이 베타플레이트 3.3이 되면서 그쪽으로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 연결해도 얘 RSSI 값이 안 나옵니다. 없어요. 지금 텔레메트리 연결해놓은 건데 RSSI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볼트, 그러니까 전류 흐름이라던가 전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호가 끊겨도 이 정보가 그냥 살아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밖에 변화는 합니다. 신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는 하지만, 마지막 정보를 기준으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이런 상태였구나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인딩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버튼 바인딩이었죠. 버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버튼 바인딩이었는데, 메뉴로 들어가 갖고 메인 화면에서 기체의 바인드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바인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바인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 넣고 바인딩 누르면 바인드 해서 넘어갑니다. 이런 바인드 플러그가 필요하고요. 얘는 오토바인드 방식이라서 그냥 전원 넣으면, 전원 넣고 몇 초, 띠리리 띠띠 소리 나오고 몇초 있으면 깜빡깜빡하죠. 그때 바인딩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조종기 전원을 먼저 키지 않으면 바인딩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놓고 나서
기체를 켜야 바인딩이 안 풀려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다시 바인딩 하면 됩니다. 어쨌든 상태는 이렇고, 바인딩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인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메트릭을 설정하는 거를 어쨌든 여기 그 제가 기존에 쓰던 아스트로 X5입니다. 아스트로 X5인데 얘는 저한테 좀 애증의 기체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방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체가 아주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 저 구독하시는 분들에서 멤버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그 문제 맞습니다.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원을 넣기 전에는 배터리 프로 항상 제거하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 넣고 바인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모델 셋업에 들어가셔서 모델 셋업에 가면 바로 두 번째 텔레메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메트리에서 오토 컴피그 누르면 애널라이즈 패킷 해갖고서 그냥 그 패킷 안에 있는 정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기존에도 그렇게 돼 오토 컴피그 누르면 이렇게 할수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설정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들어갈 만한 설정 내용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pty 누르고 이런 비어 있는데 공감하면 정보 뭐 받아올라 그랬는데 받아올 정보가 없어요 별로. 자이로 값을 한번 받아와 볼까요?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 눌러갖고 RX Altitude 고도 에어스피드 바리오 ESC. ESC 한번 받아볼까요? ESC 정보 세팅을 해줘야 되죠. 뭐 이렇게 해주면 정보 올라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정보들을 세팅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저 디파인 하는 기능이 있고 텍스트 제너레이트 있고 터빈 파워박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네요. RX 패킹 뭐 지포스 중력 정보 보이나요? 네. 이네이블 세이브 하고 이렇게 해서 텔레메트리 탭에서 대시보드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트랜스미터 탭 배터리 전압 이미 앞에 나와 있는데 굳이 볼 필요 없죠. 그래서 배터리 전압 빼고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자이로 정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자이로 정보가 없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리무 없네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만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 현재 표현할 수 있는 게앱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뒤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모니터하는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종기 전압, 그다음에 그 배터리 전압, 현재 사용 전류, 전류 값은 변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밍 하면 올라가죠.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닌 것 같아요. 순간 전류라서 약간 변하는데 순간 전류 변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전압 패킷 이렇게 정보 나오는데 자이로 정보가 여기 있네요. 롤 피치 자이로가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이로 정보 안 변하죠? 뭐좀 세팅이 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비싼 수신기는 이제 별로 살 일이 없어집니다. 이거 쓰던 이유 중에 하나가 RSSI 값을 쓰던 그 얻기 위해서 썼는데 없어졌고 이제는 좀더 저렴한 수신기들 레이싱 이런 쿼드레이스 수신기 중에서 이거 FPV 레이싱 시리얼 리시버 요거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기능이 업 되겠죠. 그러니까 DXMS 프로토콜을 베타플라이트에 풀어주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드론 시장에 더 많이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스펙트럼사의 전략인데 기존에 이런 수신기 쓰던 저 많이 사놓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망한 거죠. 망했다기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어드저스트에 들어가면 서버 셋업이 있고요. 서버 셋업에서 요첫 번째 게 리버스입니다. 아마 대부분 스펙트럼 연결하면은 그 이제 그 롤하고 요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쳤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롤요 여기서 리버스 체크를 해주시면 리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돼 있는 그 했는데 뭐 리시버 테스터 탭에 들어갔는데 반대로 돼 있다. 그럼 롤하고 요거 반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트래벨 레인지는 조종기 스틱 쳤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걸 전해 주는데, 맥시멈이 150이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맥시멈으로 해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베타 플라이트의 PID 값의 끝까지 갑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100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이면 레인지가 총 300이잖아요.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 레인지가 총 300인데 기본 설정이 100이기 때문에 시끄럽네요. 300인데 여러분들은 200밖에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거나 이걸 드래그를 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거나 하셔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왜안 되지? 아 여기를 눌러야 돼.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누르고 하면 이쪽 값을 변화시키고요.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쪽 값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로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나머지 기어라든지 AUX1 이쪽에서 이제 그 UART 채널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서브 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더 제가 더 사용하지 않는 값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까지는 지금 잘안 사용하고, 뭐, 듀얼레이트라든지, 뭐, 모터컵 믹싱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터컵, 이거는 저희가 그냥 PID 세팅해갖고 사용하면 돼요. 굳이 이제 PID라든지, 뭐, 그쪽에서 사용하면 되라서 믹싱이라든지, 믹싱 뭐, 여러 개의 명령 들어왔을 때한 번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필요하시면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쓸 일이 없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TX 기능이 3.3에서 적용이 된대요. 이걸 일부 지원하는 게 레이스 플라이트가 현재 이 기능이 아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 오디오 쪽으로 이게 명령이 들어가는 걸 제가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안 먹는데 3.3, 베타 플라이트 3.3부터는 이게 들어가서 먹는다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조종기에서 고글로 이렇게 고글 써야만 할수 있었던 채널 변경을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레이스 밴드라든지 뭐 이렇게 밴드 셀렉트에서 할수 있게 되었다. 근데 다만 IRC 패시악 이렇게 갖고서 이제 채널이 아직 좀 적죠. 그래서 좀 대역폭이 넓도록 넓은 대역을 대응할 수 있도록 펌웨어 이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터커브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 정도 기능이 있고, 모델 셋업에 가셔가지고서 뭐 파인드라든지 뭐 이런 거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죠. 전송 속도에서 뭐 DSMX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돌아가야지.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돌아가면은 수신기 로스트 기능 알림이죠. 그다음에 뭐 시스템 셋업 있고, 타이머는 이렇게 요기 시계 아이콘을 롱탭하면 타이머가 리셋됩니다. 타이머 스타트하고 이렇게 해서 롱탭하면 시간이 리셋됩니다. 타이머도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쓸수 있고. 왜안 되죠? 이상하네요. 막 불필요하시면은 여기서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꺼내셔도 돼요. 이게 터치 영역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터치 영역이 좀 이슈가 있어요. 타이머 꺼놓으시면
예, 안 나오니까 예, 켜놓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도 이렇게 설정하고 뭐 많습니다. 알림 기능, 말해주는 기능 뭐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정도로 일단은 귀결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드론을 날리면서 세팅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제 여기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모드 변경 되고요. 비퍼, 아밍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런캠 스플릿 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버튼키 할당을 해서 그 끄고 키고 하는 기능까지 다할수 있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태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다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불편해서 아래쪽으로 하면 스크린을 가리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러주면 슬림 모드로 들어가요. 네. 다시 누르면 네. 다시 활성화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 기존에 스마트폰 쓰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눌러 꺼진 상태에서는 화면 탭해도 네. 안 들어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메모리 카드 옆에 충전 기능이 있잖아요. 메모리 카드 옆에 충전 커넥터가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연결하던 거 그냥 충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이렇게 외장 메모리 쓸수 있고 동영상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뭐 들어가서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사실 레이싱 드론 조종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설정 은 둘째치고 일단은 그 어떤 그 조종기의 응답 속도, 반응 속도, 그다음에 뭐 어떤 정그 신호 전달 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좌우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DXM 이 스펙트럼은 좋은 편이었어요. 좋은 편이었는데 위성수신기가 나오고 위성수신기에 놓고 DX9 놓고 상태 한번 거치고 나서 그러냐 그걸 보완하는 상태 책으로 이걸 내놨죠. 이 제품을 내놨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변화가 있고, 예, 그리고 이걸 내는 이 이제 IX12가 나왔는데 일단 뭐 저의 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누군가 지적하신 대로 뭐 배터리가 적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건 기존에 뭐 어떤 조종기라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부팅 속도 늦는 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들은 조금 뭐그 다른 편의성들로 좀 감수할 수 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그 안드로이드 기반 조종기가 나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저그 JR 프로포에서 나왔던 그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던 게 있어요. 300만 원 있더라고요. 한 2년 됐는데 300만 원 가격이 무지하게 비싼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더 훨씬 저렴한 가격이죠. 그거 비하면은 그 정도에서 사용이 이제 가능한 상태로 나왔다는 거. 너무 오래 켜놨네요. 네, 이렇게 꺼놓고 좀 끄겠습니다. 뭐 나왔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도 공부하면서 쓰면서 뭐 이런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점, 개선할 점들은 찾아서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모델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네, 완전히 다른 그 조종기를 사용하는 느낌도 있고, 네. 다르죠. 물론 분명히 다른 조종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 이제 나가서 또 실제로 비행을 해봐야 했고 현재는 기본 상태로 또 한번 사용을 해서 비행을 해봐야지 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연결해갖고 뒤쪽에다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달아서 쓰셔도 무리가 없이 좀 장시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슬림 모드는 필요하시면은 쓰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켜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걸로 한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스펙트럼 쪽에서 한 얘기니까 한 6시간 정도 간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 관련해 갖고서 좀뭐 이미 저 말고도 이미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고 또 혹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스펙트럼에 혹시 드론을 위해서 조종기를 사신다면은 위성 수신기 이 쪽으로 추천드려요.
어차피 이제 텔레메트리가 지원되면 전압이나 뭐다 들어오니까. 예.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는 저도 지금 지금 RC 3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RC3면은 릴리지 캔디데이트 3까지 올라와 있는데 올라봤는데 지금은 잘안 되더라고요. RSS 값이나 이런 게잘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한번더 2까지는 확인을 했고 3는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또좀 정보를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대비해서 살만한 조종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기존에 뭐 타라니스도 호루스도 매우 좋은 조종기고요. 좋은 조종기인데 아날로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좀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이 완전한 디지털 방식 조종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완전한 디지털 방식 조종기가 아닙니다. 그냥 설정값을 그 아날로그로 저장했던 설정값들을 저장하는 방식은 펌에 저장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쪽 그리고 신호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혹시라도 더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거랑 반응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소리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 손을 보면서. 네. 조종기 반응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뭐 약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방식이 돼갖고서 신호가 더 느리거나 그러지 않냐. 기존 거랑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고요. 예, 저 신호 잘 나가고 잘 잡힙니다. 그런 면에서는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저 이거 사세요, 좋아요, 사세요, 팔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고려하실 때, 이 조종기를 혹은 구매하거나 고려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더 덜고 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예, 제가 이거 팔려고 저 세일즈맨 아니고요. 제돈 주고 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찬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뭐그 외에 뭐 설정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 매뉴얼로, 좀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래블 레인지 같은 거, 트래블 레인지 같은 거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예, 한번 확인하셔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죄송한데 저는 DX9을 쓰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런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익숙한 배치, 키 배치 그리고 이제 메뉴에 있는 레이블이죠. 메뉴명. 레이블도 저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색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한글 버전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에어웨어에서 한글 버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곧 지원할 거라는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이 나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좀 어색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구글 플레이 통해서 플레이 스토어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쓸수 있다라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봄이죠. 3.1절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봄 본격적인 예,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시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